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스크 사용을 하면서, 나한테 이런 구취가 있는지 몰랐다.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구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,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살다 보니까, 내 입에서 나온 냄새가 내 코로 바로 들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커피 브레스라고, 왜 커피 드시고 나면은 특유의 구취가 있어요. 그런 것부터 해서, 분명히 양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, 아무래도 이제 매너의 부분이고,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줄수 있는 부분이고 내 건강상의 문제 또는 내 입안 박테리아 상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해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알게 된 나의 본인의 구취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팁을 드릴까 합니다. 치약 종류 중에서는 제가 예전에 공유를 해드렸던 게 진지발리스 제품을 공유를 해드렸어요. 아직까지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뭐 향이나 뭐 맛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런 게 조금 센 편이에요. 그래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약간 상쾌하고 양치 후에 단맛이 남지 않고 개운한 그런 치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전히 추천드리고 또 최근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아조나 치약이라고 해외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독일 치약 사오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. 되게 조그만 알루미늄 튜브로 생긴 빨간색 치약. 치약에 조금씩 짜서 섞어서 써라. 뭐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 루머인 것 같고 그냥 그 치약 단독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치약 사용하고 있고 가글 제품으로는 저는 딱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. 테라브레스 제품이라고 해롤드 칸츠라는 이제 치과 의사, 의학 박사님께서 본인의 딸의 구취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본인이 직접 오랜 연구 끝에 1993년도에 개발을 하셨다고 해요. 후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었는데 처음 구입을 하게 된 거는 10년 전쯤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 가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준 정말 신세계예요. 왜냐하면은 제가 알고 있던 가글액은 거의 색깔이 소다색 그리고 향도 민트향이 굉장히 강하고 입에 넣었을 때도 따갑고 가글 후에도 입에 남는 그 텁텁함이나 향료의 그 맛이 계속 오랫동안 기분이 좋지 않게 남아있어서 저는 가글 사용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색상은 무색. 그리고 그게 두 가지예요. 쿨민트랑 마일드민트?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는 마일드민트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쿨민트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사용감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왠지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걸로는 좀더 강한 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사용하는 마일드민트는 거의 무맛! 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의 그냥 민트 향이 느껴지는 정도로 사용법은 1분 정도 가글 해주시고 뱉은 후에 다시 1분 정도 목구멍 가글을 해주라고 하거든요. 그게 저렴한 편은 아니어서 저는 그냥 1분 한 번만 가글하는 편이고 칫솔질 한 후에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고 양치 후한 한두 시간 후에 텁텁하실 때한 번씩 칫솔질 너무 자주 하시면 잇몸이 상하거든요. 잇몸에 보면 잇몸하고 이가 붙어있는 그 부분이 살짝 보면 이렇게 떠 있거든요. 칫솔질 너무 세게 자주 하시면은 잇몸 사이가 뜨고 이제 잇몸이 살짝 올라가면서 그 상아질이 노출이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이가 시리게 되고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없고 그 상아질 이 벗겨져 있는 그 부분이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그쪽으로 또 충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칫솔은 하루에 뭐 식후에 3번 정도만 하시고 그 외에 불편하고 텁텁한 기분이 드실 때 이제 가글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무료 배송 받으려고 한 3통씩 구입을 하고 있고 금방 사용을 해요. 왜냐면 그걸 사용하면 기분이 좋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아니면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상황을 앞뒀을 때 아니면은 또 애인과 이렇게 또 가까운 시간을 보내기 전에 이럴 때 이제 꼭 사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거고요. 특히나 취침 전에 사용하시면은 자고 일어나자마자 발생하는 구취도 제가 체감하기로는 20분의 1 정도로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. 불편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안녕.